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참 예수님, 오늘은 시편 22편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전체적으로 개인 단원 시편에 속합니다. 이 22편은 어느 누구의 위로도 없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하느님의 부세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비탄 속에 외로이 죽어가는 사람이 부르는 애가이기도 하고, 또 하느님께서 회복시켜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감사시편입니다. 시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신비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픔과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하느님의 선택과 버림받음, 친밀함과 거리감, 구원사와 현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갈등이 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의 애통은 갈수록 깊어지고 신음소리는 처절해지고 고난은 심화됩니다. 속옷까지 벗겨지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 죽음에 던져집니다. 이 시편은 인간의 고통과 메시아 임금의 고통과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순환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시인의 위기는 하느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돌보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하느님이라고 두 번이나 외침으로써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고 하느님과 그와의 특별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나의 하느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부르짖음 속에는 하느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에 대한 그 하느님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항변이 들어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 속에는 그가 버림받은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탄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버려서는 안 될 뿐이 그를 버렸다라는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소리쳐 부르는 것은 히브리 말로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나 포효하는 소리, 특별히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나타내는데 인간이 하느님께 불평할 때도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낱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시인은 자신이 깊은 질병과 시련 가운데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가장 큰 고통은 하느님께서 그의 외침으로부터 멀리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무서운 침묵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깊은 고독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과거 신앙 체험에 근거해서 하느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또다시 하느님과 그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느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산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여기에서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주셨다라고 말함으로 해서 그가 바로 유아 시절 때부터 하느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내용은 고통 한가운데서도 시인이 신뢰와 희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편 22편은 죄의 의식과 죄 고백이 나타나는 다른 시편들과는 다르게 죄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맡겨진 존재였습니다. 그토록 하느님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간한테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음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느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원되어 다시 살아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시편 22편과 복음의 순환 사화 사이에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의 첫째 구슬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인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입니다. 이 구슬은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죽어야 했던 예수님에게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의인으로서 시편 22편의 시인과 매우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은 고난당하는 의인으로서 자기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아무런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대자들을 용서하셨다는 것과 잘 일치합니다. 구약의 여느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하느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